안녕하세요. 고두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1의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 설치 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한글 전환이 되지 않거나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소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11 최신 버전에서는 IME의 새로운 버전이 사용이 되고 있어 대부분의 최신 버전이 그렇듯 이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과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버전의 IME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주면 한글 영문 전환 등 입력에 대한 문제가 사라집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입력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윈도우 설정을 오픈하겠습니다. 단축키로 윈도우즈 키와 I키로 눌러 윈도우즈 설정창 오픈하겠습니다. 설정창이 오픈이 되면 왼쪽 메뉴에서 시간 및 언어 메뉴 클릭합니다. 시간 및 언어 메뉴에서 언어 및 지역 클릭합니다. 한국어 항목에 있는 점점점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언어 옵션 클릭합니다. 아래에 키보드 영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키 항목에 있는 점점점을 다시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키보드 옵션 클릭합니다. 호환선 항목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하도록 켜주겠습니다. 키보드 입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전 버전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확인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전 버전의 IME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키보드 입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다시 키보드 입력을 해보면 문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11에서 키보드 입력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